저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더 특별히 그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이 될 그런 어려운 처지에 부딪혀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이 제게 갈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와 그리고 정말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떤 건가를 생각해 보니까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예배가 기쁜 줄을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저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지, 예배가 즐거운 것은 몰랐습니다. 예배는 짧게 끝나는 게 제일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는 모른 채 예배 드리는 일은 사실 곤욕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96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만난 사람은 노래하라 말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노래가 돼요. 찬양이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이 좋은지 여러분 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정말 믿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첫번이 꽃이 피는 것을 보았을 때다 탄성을 지릅니다. 야, 꽃이 피었다고. 그거 억지로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탄성이 나오죠. 반가운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면 이름 불러가며 뛰어가서 끌어안고 반가워하고 좋아하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의사가 암 덩어리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암 덩어리가 다 없어졌대요. 그렇게 말하는 일이 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꽃을 피는 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나 내 몸에 암이 사라진 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사실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찬양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이면. 중국 교회가 아주 어려운 고난의 기간을 보낼 때그 성령의 역사도 함께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중국을 다녀왔던 어느 목사님이 중국 가정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찬송가가 99절짜리 찬송가가 있더래요. 그 99절을 다 부르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한번더 부르자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맞아, 그렇지, 이렇게 공감이 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뜨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4절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분인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가락시장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가천대학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할 겁니다. 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락시장이나 가천대학이 중요합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쓸데없는 것만 많이 알지 진짜 중요한 건 몰라요. 그렇게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매일 그냥 달려가듯이 살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뭐가 확 빠진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미래가 너무 두렵고 왜 이렇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놓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진심으로 권하드립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집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랑만 하며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7절 말씀에서 만방의 민족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8절에서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떨어라 그렇게 권합니다. 10절, 12절에서는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바다에게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에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바다, 땅, 산, 나무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예배하는 자리에 앉으셨지만 예배에 대한 느낌은 다 다르실 겁니다. 뛰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는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에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감격의 눈물이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에. 여러분, 천국 갈 때 그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여기서 받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우리 이미 우리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뛰고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의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세상 사는 동안 먹고 사는 거에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매여서 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전부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 영이 확 눌려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한 1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뿐이지
진정으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어느 순간에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안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뛰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은혜가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갈망 그런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가서 깨닫는 것.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진짜 예배의 은혜가 있는지 아닌지는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순간이 가보면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그 공단에 있는 어느 공장에 한 달에 한 번 그 직장 예배를 설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 전에 사장이었던 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때부터 직장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아들, 집사님이신 그 아들이 이제 사장이 되셨는데 목사님 꼭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꼭 무슨 직원 조회하는 것 같아요. 예배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전도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전심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경매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사장실로 저를 좀 같이 가주실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회사가 다시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부탁을 하시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장실에 가서 만난 그 젊은 집사님, 사장님은 저에게 전혀 다른 부탁을 하는 겁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우리 회사가 이제는 경영권을 다른 회사에 넘겨야 될 사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의 간절한 안타까움은 이 직장 예배를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사의 경영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더라도 이 직장 예배만큼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회사가 넘어가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직장 예배가 계속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렇게 부탁하는 그분의 눈에 눈물을 보았어요. 그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매월 드리는 예배가 좋은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장이면서도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이 직장에 이렇게 일하는 이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진작 알았다면 아마 회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예배가 끝나고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사장이면서도 울먹이면서 회개하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예배 그동안 못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바라고 이 예배가 이 오너가 바뀌더라도 계속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올 때 비로소 내 안에 예배에 대한 열망이, 열정이, 사모함이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남지역교회 이종원 감독님이 중국 다녀오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단동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 7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북한에서 건너오신 분입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60년이 넘도록 혼자서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보고 싶어서 굳이 북한을 이렇게 탈북을 했다는 그러면서 돈을 얼마 꺼내서 목사님 이거 헌금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60여 년 11조라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가 될 수는 없지만 제가 11조 헌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예배당에서 기거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해드렸대요.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주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일주일 지나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신다고 떠나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지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이제 죽으러 갑니다. 순교의 각오를 하고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노인분을 보셨던 이야기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배의 갈망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전심의 예배를 꼭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사람은 대부분 먹고 사는 데 매이고 그저 직장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TV 보고 인터넷 하고 그러다가 누구 사람 만나고 그리고 자고. 예수를 믿어도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전합니다.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전에는 죽지 못해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2절 말씀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써야 되겠다.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사는 걸.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영원히 멸망당할 자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그걸 안전할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할까? 늘 그렇게 같이 계시다면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신론자처럼 삽니다.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데도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인터넷이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중계기에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회사가 망해서 인터넷이 끊어졌습니까? 무슨 전파가 없어서 인터넷이 끊어졌습니까? 컴퓨터와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그 중계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사랑하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막힘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하나님께 교제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 그게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게 크냐 작으냐 하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우는 분이 계시더라.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이런 갈망 자체가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런 갈망을 가지고 눈물로 부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마음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도 이끌림을 받은 겁니다. 하루나 아침에 일어나서 일정이 너무 그날 많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정말 제 하루의 일과를 정확히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었어요. 너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지 말고 믿으라. 너를 인도할 것을 믿으라. 그때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답답한 기도를 오래 드리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내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할 게 아니고 믿을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른 아침 첫 기도 시간에 하나님, 오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큰 기적을 통해서, 무슨 유별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지 마세요. 일생에 한 번, 두 번 있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 아주 평범한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눈이 뜨여야 진짜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요. 매일매일이 달라져요.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사람 만나고 어디 가서 일하고 그리고 TV 보고 인터넷 하고 그리고 자고 이렇게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만나러 오세요. 늘 같이 계시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주님과의 시간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에게 틈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목요일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인사가 서로 허깅하는 방법으로 인사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서로 안아주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해요.
제가 인사를 하다가 어느 남자 성도님을 보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허깅하려고 했더니 그분은 저를 못 보셨는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안으시는 거예요. 그 다가가다가 영 뻘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다른 사람하고 안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도 나를 나에게 다가오셔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지켜만 보실 수밖에 없으실 수도 있었겠구나. 여러분, 조용히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터치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따금 아무 일도 갑자기 할 일이 없고 뭐 누구와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뭐 하지? 이러고 있을 순간이 온다면 그때 잠잠히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말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영성일기도 써보시라고 권해드린 겁니다. 매일 평범한 하루하루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떠야 하니까 매일 기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영성일기 입문 세미나가 지난 토요일에 있었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영성일기 제자반 훈련을 통해 복음의 비밀인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동행한다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둘째 아이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는 사건으로 저의 믿음은 산산조각으로 깨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성일기를 통해 제 심령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주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간 딸을 향한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부족한 아빠 엄마의 품이 아닌 주님의 품에 있음을 감사하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우울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있을 우리 딸 앞에서 충성된 모습, 믿음의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소망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 딸을 저희 가정의 작은 예수님으로 보내주신 사랑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의 삶에 행복, 기쁨, 감사의 말들이 사라진 단어들이었는데 지금은 제 입술에서 고백으로 흘러넘칩니다.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세월을 보낸 저에게 사랑한다,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라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성찬 받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한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오늘 이 성찬은 도무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주님이 답답해하시는 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하잖아 하시는 주님의 터치입니다. 주님과의 포옹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통성 기도하고 성찬을 받으시겠는데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며 제게 있어서의 예배가 능력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제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